교과서 18쪽을 보세요. 몇째일까요? 이번에는 순서를 알아봅시다. 순서를 알아봅시다. 기차에 타기 위해서 친구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기차에 타기 위해 줄을 서 있는 친구들은 모두 몇 명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모두 아홉 명입니다. 그렇다면, 첫째에 서 있는 친구는 누구인지 손가락으로 짚어봅시다. 네, 바로 연수입니다. 연수입니다. 둘째에 서 있는 친구는 누구인지 손가락으로 짚어볼까요? 네. 둘째, 주원이입니다. 셋째에 서 있는 친구는 누구인지 손가락으로 짚어볼까요? 네. 준기, 셋째입니다. 넷째에 서 있는 친구는 누구인지 손가락으로 짚어볼까요? 네, 현수입니다. 그렇다면, 준기는 몇 번째로 탈수 있을까요? 네, 바로 셋째입니다. 도영이는 몇째로 탈수 있을까요? 네, 도영이는 다섯째에 할수 있습니다. 넷째는 누구일까요? 네, 현수입니다. 그렇다면 수일이는 몇째일까요? 네, 일곱째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는 어떤 수로 나타내면 좋을까요? 네, 1입니다. 1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로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1부터 9까지 수 중에서 가장 처음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어떤 수로 나타내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2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셋째는 어떤 수로 나타내면 좋을까요? 네, 3입니다. 넷째는 어떤 수로 나타내면 좋을까요? 네, 4입니다. 여섯째는 누구일까요? 네, 지호입니다. 숫자 6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교과서 19쪽입니다. 순서를 말해 봅시다. 이번에는 기준을 넣어서 순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보라색 책은 아래에서 몇째일까요? 보라색 책은 아래에서 첫째입니다. 노란색 책은 아래에서 몇째일까요? 네, 아래에서 둘째입니다. 그렇다면 연두색 책은 위에서 몇째일까요? 네, 위에서 첫째입니다. 빨간색 책은 위에서 몇째일까요? 네, 위에서 하나, 둘, 셋, 셋째입니다. 그렇다면
아래에서 셋째에 있는 책은 무슨 색일까요? 네. 하나, 둘, 셋. 주황색입니다. 위에서 넷째에 있는 책은 무슨 색일까요? 하나, 둘, 셋, 넷. 네, 파란색 책입니다. 그렇다면 초록색 책은 몇째일까요? 네, 여기선 어려울 수 있겠는데요. 기준이 위쪽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아래쪽에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하나, 둘, 셋, 네 번째로 말할 수 있고요. 위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번째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